요즘 동신씨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. 지난 인생을 돌아보며 글로 남기고 있다. 고등학교 다닐 때 자취하면서 생활했던 거를 지금 쓰고 있는 중이에요. 아무 걱정도 없이 해맑았던 시절. 이 치즈 한 잔 드실래요? 치즈 한 잔 드실래요? 나 아까 먹었잖아. 아까 먹었다고. 얼만큼 진전이 됐나요? 아휴, 이게 밥에 굳이 또 와가지고. 아직 당당 모르셔, 이제 시작인데. 자기도 나 방해할 때 많잖아. 소단지 그 산액이라고 그 냄새 지독한 벌레가 빠져있는 거예요. 근데 왜 이렇게 맛있어? 그게 모르지. 야, 나를 불러가지고, 아, 얘 동이야, 이거 좀 봐라. 나본 게 그거예요. 그거 이제 보면은 그냥 구역질이 나오고 냄새가 그 지독하다 나가니까. 야, 요거 때문에 이렇게 국이 맛있었던 모양이다. 그러고는 그래갖고 배꼽이 빠지니까. 버렸으면 좋았을걸. 그러니까 맛있으니까 맞아 먹어야겠다고 먹다 보니까 밑에 가라앉아갖고. 굽이굽이 힘든 인생이라도 즐거운 순간이 많았다. 한 세 번 둘 살 된 거 아니야? 응? 한 세 번 둘 살 된 거 아니야? 몰라요. 하고 싶은 말 거의 다 털어내. 아예 일기를 쓰면은 더 쓰겠지. 다 털어내 그냥 그다. 이렇게 속에 담아두는 거를 다 털어내고 나면 시원하다네. 무슨 일을 하더라도 든든하게 응원해주는 아내. 그 덕에 동신 씨는 쓰러져도 늘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. 다음 날. 안 하고 그냥 놀면 노는데 그냥 하려고 마음먹으면 그냥 천지가 일이야, 천지가. 시골에는 눈 한번 질끈 감으면 될 걸 그게 또 안 돼서 한 겨울 마늘밭에 나왔다. 이럴 땐 눈이 보배. 잡초는 뽑고 나물은 캔다. 응, 이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거는 못 먹는 나물이고 요거는 먹는 나물이고 그러잖아. 요 광대쟁이라고 요것은 나물 해서 이거 먹으면 국도 끓여 먹고 나물도 해 먹고. 응. 근데 비슷하게 생겨서 분간이 잘 안 가죠. 근데 요것은 아니요. 뭐든 틈틈이 뽑아내지 않으면 마늘은 몸살을 한다. 마늘은 이제 오그라져갖고 내일은 얘들은 막 청춘이잖아. 그게 더 강한가 봐 얘들이. 이게 지금 뽑아줘야지. 그런 이제 어물어물하다가 이제 얘들이 춤을 춰버리면 마늘이 그 속에서 이제 쪽도 못 서버려. 이 겨울에도 이 춤추는 거 세상에나 광대쟁이나 춤을 춘가 비요. 옥구슬 시인의 눈에는 잡초가 넘실대는 게 춤추는 걸로 보이나 보다. 그 와중에 반찬거리는 야무지게 챙겼다. 아직 안 들어갔네. 세상에 춤도 왜 안 들어갔네. 나 기다린가 비요. 우리 국가들. 부지런한 주인 덕에 닭들도 포식하게 생겼다.